제사 음식이 올려진 제단이 검게 그을렸습니다. 제단 주변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충북 진천군 초평면 야산에서 20여 명의 종중 사람들이 모여 시제를 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함께 제사를 지내던 80살 윤모 씨가 종중 사람들에게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였습니다. 이 사고로 84살 A 씨가 숨졌고 10명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60대에서 80대의 고령인 부상자들 가운데 5명은 중상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서 난 불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20여 분 만에 진화되면서 인근 산으로 번지진 않았습니다. 목격자들은 이곳에서 절을 하던 도중 불이나 미처 피할 겨를이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같이 지사 지내냐고 절하고 엎드려 서 있는데 불이 난 거니까 소리 질러서 그냥 불로 떨어진 것뿐이요. 방화한 윤 씨는 범행 뒤 바로 현장에서 독극물을 마셨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씨는 3년여 전 종중재산을 횡령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출소 이후 종중 사람들과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종중재산 갈등으로 방화를 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금전적인 문제로다가 해갖고 복잡하게 많이 얽혀 있어요. 그래갖고 불 지른 사람하고 해마다 다툼이 있었는데 경찰은 음독한 윤 씨가 회복되는 대로 범행 동기와 범행 수법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 현장에서 채취한 인화물질의 시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